닭살, 삼겹살, 항정살. 뭐랄까요? 항정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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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정살 올인? 항정살 콜. 올인 아니면 목살, 삼겹살. 나누기. 목살, 항정살. 알았어. 고기를 사러 갑시다. 항정이 있어야 되는데. 아, 여기 있네. 이거, 이거, 이거. 와, 미세다. 으아! 요즘 다 그렇지, 뭐. 그런데 5만원, 5천원 해야 되는데. 이거. 이거 두 개나 사나? 팥구이, 팥구이 콜. 여기 4만 4천 500원 할게요. 네, 수고하세요. 동구리님. 네. 오늘은 어디 갑니까? 오늘은 의성으로 렛츠고! 가보자고! 가자! 장작을 안 사가지고 와서 일행이 사가지고 온다는데 기다려봅시다. 좀 늦게 도착해서 이제 텐트 피칭 다 끝냈고요. 차박 세팅도 다 해놨고 사람들이 진짜 많이 오셨네요. 오늘 금요일 저녁입니다. 금요일인데도 이 정도로 오셨는데 내일은 더 많이 오실 것 같네요. 일단 저희는 배 채우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항정살, 목살, 멋지다. 자, 받으시. 아니 지금 동구리님 배가 고파갖고 눈 돌아갔다니까. 근데 이게 미리 또 준비했지. 준비한 다시 하면 되겠다. 자, 정시자. 오프로드네, 오프로드. 산악용. 봄바람이 날리며 오늘은 봄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곳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레디 고!
자, 입구부터 천천히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돌아보기 전에 여기 전체적인 뷰 한번 보시죠. 제가 봤을 때 또 정말 여긴 우중 캠핑에 최적화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저기 위쪽에 화장실과 개수대, 샤워실 별도로 다 있고요. 일단 밑으로 쭉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일단 의성군청에서 낚시를 금지해 놓은 구역입니다. 일단 여기 캠핑 오실 것 같으면 낚시는 자제해 주세요. 벌금이 세네요. 과태료가. 바닥 입구부터 이렇게 파쇄석이 깔려가 있습니다. 여기는 뭐 구역구역 이렇게 사이트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오시면은 뭐 줄지어서 최대한 좀 많이 이제 캠핑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뭐 좀 질서를 좀 지켜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입구 쪽이라서 빈 공간이 좀 보이는데요. 저기 앞쪽으로 가면 상당히 빽빽하게 캠핑을 하고 계십니다. 뭐 이유는 프로님도 잘 아시겠지만 화장실 뭐 개수대가 저쪽에 있어서 아무래도 가까운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저기 보면 전기 배전판이 있는데 여기가 뭐 유료 캠핑장을 하려고 했던 자리인지 일단은 배전판 열린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겨 있습니다. 어디 가나 알박기. 어휴, 장기 주차 금지되어 있네요. 그냥 캠핑하시고 바로바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다시피 자, 뒤쪽으로 오니까 빈자리 없을 정도입니다. 이쪽으로 지나가면 매표소라고 하는데 뭐 어떤 매표소인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상 레저가 오 저기 보트네. 숫자 체험 이용 방법 뭐 써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언니 그쪽에 가만가 좋네요. 그냥 눈으로만 체험하는 걸로. 일단 매표소는 뭐 닦여 있는 것 같은데 또 이쪽 데크 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데크 길이 길었으면 좋겠다. 아 데크 길은 여기 요 앞에까지 밖에 없네. 아 시원해. 근데 이쪽은 계속 연결되는 길 같다. 일단 이쪽으로 걸어가도 되잖아. 여기도 산책 코스는 상당히 괜찮은 곳인 것 같습니다. 여기 나룻배 있고 수상레저 그냥 여기 뭐 바나나 보트나 뭐 그런 거 탈 수 있는 곳 같습니다. 근데 지금 운영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이쪽은 패스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으로 오니 유채꽃밭이 오 근데 꽃이 좀 아직 덜 폈다 그지? 유채꽃밭 사이로 또 이래 산책길이 나 있네요. 오 산책로 멋집니다. 유채꽃밭 사이로 저게 미쳤구나. 아 진짜 넓다. 그림이 야 유채꽃 이거 많이 피면 정말 제주도 왔을 것 같은 느낌 들 정도겠다 그지? 아 돛담배는 지금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매표 금액하고 요금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얘들은 모터포트는 한 10분에서 15분 타고 이 카누랑 수산자전거는 한 저희가 이거는 고객님들만 타거든요. 태워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요거는 알아서 한 30분 정도 놀러 오시면 돼요. 돛담배가 율정호라고 합니다. 율정호 아까 탑승 시간이 한 몇 분? 40분 그래 하는 거 치고 비용은 저렴하다. 8,000원이던데 대인. 여기에 정식적인 명칭은 박서생과 청년통신사 공원인데 대부분 율정호라고 알고 계세요. 율정호가 뭐 호수 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저기 돛담배 이름이 율정호입니다.
이제 하나 알았네 또. 자, 노지의 꽃 화장실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앞에 이 건물은 샤워장이에요. 지금은 운영이 되지 않고 여기가 화장실입니다. 앞쪽으로 가볼게요. 화장실 앞으로 오면 이렇게 개수대가 있습니다. 개수대 물 잘 나온지 확인 한번 해볼게요. 물 잘 나옵니다. 이곳의 화장실은 내부 촬영하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지금 이용객들 대비해서 칸수가 적다 보니 양쪽으로 좌변기 두 개,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중간에 남자 소변기 하나. 그래서 지금 계속 이용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내부 촬영은 힘들고요. 수세식 화장실이고 안에 상태는 상당히 깨끗합니다. 일단 화장지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샤워실. 샤워실 이용은 2,000원이라 그러는데 뭐 오늘 이용 가능한지 그것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저기 샤워장 그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매표대 혹시 캠핑하고 계신가요? 네. 아 여기 매표대 그 가스 라인에 다리 건너시면 있는 거. 네네. 아 여기로 오셔서.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뒤에 안 들렸는데 뭐라고? 좀 매표소. 매표소에서. 안 받고. 그 돈 주고. 어. 돈 주면 여기 문이 잠겼는데 어떻게 들어가? 그거 주겠지 뭐 카드도 뭐도. 아 화장실 앞에서 내려다본 저희 캠핑 장소입니다. 정말 화장실 쪽으로 올수록 빼곡하게 여러 다 모여 계시네요. 토요일 저녁 때니 정말 절정을 이룹니다. 저기 꺼지지 마시고 저희가 그냥 호텔로 나갈게요. 정시자 싸우긴 임신 사람이랑 몇 성화 아 그치?